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포항시의회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제256회 2차 정례회에서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김정숙 의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 3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차동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진 이후 노후화가 가속된 창포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만호 의원은 새천년대로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허가에 따른 교통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특정 도로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단체인 동해바다 발전 정책 포럼이 오늘 포항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공동 대표에는 김성호 전 한국 수산업 경영인 경북 연합 회장과 허우룡 한국 수산업 경영인 경북 연합 회장, 연규식 전 구룡포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포럼은 동해바다 수산자원 우리가 지킨다를 가치로 내걸고, 동해바다의 수산자원 회복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항여성회 등 포항과 경북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의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땀과 환경 피해를 떠안아온 포항 시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포스코의 이번 부당 해고는 포항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포스코는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공감하는 진정한 상생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일원을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분황사는 신라시대 왕실 가람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고 구황동 원지는 통일 신라시대 조경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4억 원 늘어난 68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북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LA 한국 우수상품전 등 유명 국제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훈안성 등 중국 동남부 지역 유통망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의 통상사절단을 파견하고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북방 수출루트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주체인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 경북 농산물 산지유통 총괄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마케팅 우수조직상을 수상했습니다. 11개 지역 농협이 공동 출자한 이 법인은 토마토와 멜론, 부추, 경주봉 등 15종의 농산물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대형 유통시장에 연간 8,500여 톤, 2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 야구소프트협회는 오늘 마이티 여자 야구단과 앞으로 3년간 위탁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창단한 마이티 여자야구단은 첫해 전국 여자야구대회에서 준우승했고 올해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